노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4월 3위에 랭크됐던 펠리세이드는 5월 4,177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5위로 내려섰다. 산타페의 등장과 셀토스의 역주행이 주요 요인. 노르노 삼성 XM3 현대, 기아 자동차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XM3가 4위에 올랐다. 5월 판매량은 5,008대로 4월 6,276대에서 적지, 꽤나 판매량이 줄었다. 이제는 서서히 베스트 5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기아 자동차 셀토스 4월보다 한 계단 올라 3위에 랭크된 셀토스다. 셀토스의 꾸준함과 역주행이 돋보인다. 5월 판매량은 5,604대로 4월 5,597대를 살짝 뛰어넘었다. 멈출 줄 모르는 셀토스의 질주는 과연 어디까지? 노현대자동차 산타페 소렌토와 함께 국내 SUV 시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산타페가 5,756대로 2위에 올랐다. 4월 베스트 5 순위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산타페, 곧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티저 이미지도 공개됐고, 최근 현대자동차가 뛰어난 디자인을 연이어 내놓으며 기대감이 증폭된 영향일 듯. 6월 소렌토와 경합이 사뭇 궁금해지는 상황. 기아 자동차 소렌토 산타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지만 여전히 1위는 소렌토다. 소렌토의 5월 판매량은 9,297대로 4월 판매량 9,270대를 살짝 끌어올렸다. 2위 산타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산타페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 치열한 1위 다툼이 예상된다.